안녕하세요, 학부모 여러분. 펜덕스 영어학원 원장 배희경입니다.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작성한 PDF 파일과 함께 간략하게 캠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펜덕스 영어학원에서 운영하는 필리핀 영어 캠프는 저희 학원에서는 정식으로 처음 열리는 캠프이지만 이 두마게티라는 필리핀의 교육 도시에서 캠프를 시작한 것은 2007년, 2008년 정철 유학원 강남 본사에서 운영한 캠프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두마게티라는 도시는 세부나 마닐라, 보라카이와는 달리 굉장히 조용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동영상을 잘다 보시고 나서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이 필리핀 영어 캠프는 올해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박 21일 3주 동안 운영이 됩니다. 제가 캠프를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해봤는데요. 2주는 너무 짧고 4주는 아이들이 좀 지치기 시작하고 3주가 여름 캠프로는 가장 적절하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해서 알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목차입니다. 캠프 개요, 운영진 안내, 필리핀에 대한 소개, 두마게티 도시 소개, 캠프를 같이 하게 될 몬테소리 국제학교 소개, 커리큘럼, 식단 예시, 그 다음에 학생들이 머무를 숙소 및 부대 시설, 그리고 펜덕스 영어학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 등이 있겠습니다. 이번 캠프는 제가 아이들과 동행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펜덕스 영어학원에는 저를 대신해서 학원을 운영해 주실 부원장님이 6월부터 근무를 하시게 될 거고요. 저와 부원장님이 필리핀과 한국과 매일 오전 오후로 긴밀한 통화와 뭐줌 통화 줌 영상을 통해서 영상 대화를 통해서 양쪽이 다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캠프 개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몬테소리 국제학교에서 찍은 사진이 위에 있고요. 가운데 있는 친구는 1월에 갔던 캠퍼 팀이라는 친구고, 아래에 있는 그림은 실리만 대학교 전경입니다. 일정은 말씀드린 대로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그리고 학교는 두마게티시에 있는 몬테소리 국제학교와 함께, 그리고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가능합니다. 고등학생이나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몬테소리 국제학교와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영어 토론과 철학 수업 등으로 꾸려질 것이고요. 혹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연락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총 390만 원인데, 저희 학원생들은 350만 원으로 큰 폭의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참가비 안에는 공항 입국세, 그 다음에 SSP라고 Special Study Permit이라는 학교에 가게 되면 단 2주, 3주를 가더라도 미국이 아니라 필리핀 이민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 또 있어요. SSP 요금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학비가 있고, 이러한 금액들이 다 4, 50만 원 정도 들게 됩니다. 이러한 금액들은 참가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몬테소리 국제학교 등교 영어 몰입 수업 체험을 하기 위해서 몬테소리 국제학교와 MOU를 맺었고, 몬테소리 국제학교가 저희가 여름 캠프 가는 기간 동안이 방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몬테소리 국제학교에서는 여름 방학마다 본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서머 캠프가 열리는데, 서머 캠프를 저희와 함께 하기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 저희 캠프 멤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가 총괄 디렉터이고요. 그다음에 저를 도와서 부디렉터를 해주실 르네 선생님. 르네 선생님은 2007년 정철 영어 캠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제가 캠프를 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계시고, 또한 마닐라에서 중국인 국제학교에서 컴퓨터 교사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엔젤 선생님은 르네 선생님은 실리만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셨고, 엔젤 선생님은 실리만대학교에서 사이콜로지 심리학을 전공하신 선생님이며, 몬테소리 국제학교 이사장이 엔젤 선생님의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엔젤 선생님은 학교 이사이고, 저희가 학교와 함께 활동과 교육을 같이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 선생님은 세인트 폴 칼리지라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신 선생님이고, 말하자면 저도 아이들과 함께 기숙사 도움에서 생활을 할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요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테스 선생님은 그러한 부분을 총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캠프가 안전하고 청결하고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고, 한국에서 수학교육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신 박민준 선생님이 가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지도해 주실 거예요. 이외에도 1대1 튜터라든지 한 5명에서 6명 정도의 스태프들이 저희 캠프를 위해서 도와줄 예정입니다. 자, 필리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어요. 필리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기후는 어떤지, 시차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필리핀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원안에 있는 학교 교실은 몬테소리 국제학교의 교실 사진입니다. 필리핀의 교육은 원래는 초등 6년, 중고등학교 4년, 이렇게 10년을 다니면 바로 대학으로 진학을 할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북미 영어권의 선진국가의 교육제도와 발맞추기 위해서 12학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6학년까지 6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12학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대학교 4년, 이렇게 12년으로 대학교 빼고 12년으로 운영이 되니까 저희와 학년은 똑같죠. 그 다음에 필리핀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약 7천 개가 넘는 섬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필리핀이라는 이름이 필리핀의 그 16세기 중엽에 스페인의 탐험가가 왔을 때그 당시 스페인의 왕자의 이름을 따서 지은 나라라고 해요. 그리고 필리핀은 적도 약간 위에 있고, 날씨는 1년 내내 여름과 같은 그런 따뜻한 도시이고, 망고라든지 이런 과일들이 1년에 2모작, 날씨가 좋을 때는 3모작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원이 풍부한 나라라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 언어는 영어이고, 학교라든지 관공서, 뭐 신문 모든 이런 언어들은 영어로 사용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필리핀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의 60년대에 찾아보면 필리핀에는 그때 이미 이마트와 같은 그런 쇼핑몰들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필리핀 주부들의 뭐 사진도 볼 수가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낙후되었죠. 그다음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두마게티 도시인데요. 두마게티는 마닐라나 세부처럼 큰 도시는 굉장히 위험한데, 두마게티는 굉장히 안전한 도시이고요. 두마게티 항구에서 실리만 쪽으로 바로 들어가다 보면 The City of Gentle People이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친절한 사람들의 도시. 이게 이 두마게티 도시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온순하고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친절함에 반해서 다시 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역시 그런 점에 또 반하기도 했어요. 두마게티라는 이 도시의 항구에는 마닐라에서 오는 배도 있고 세부에서 오는 배도 있고 필리핀 전체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오고 가고 그 항구 옆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분리바드에는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산책을 하러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안전함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 네그로스 남동부, 자연환경, 그리고 이 네그로스 주변 해양 지역은 해양보호구역, 실리만대학교에 해양학과가 있는데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런 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바다가 있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저가 있기 때문에 인기 있는 스쿠버 다이빙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교육 환경,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실리만 대학교를 비롯해서 실리만 대학교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어요. 세계의 대학이 있어서 필리핀 중부와 남부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여든다라고 하는데 아마 칼리지를 합하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실리만 대학교는 캠퍼스가 도시의 한 반에서 3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두마게티하고 한국 사이에 직항은 없어요. 두마게티 자체에 국제공항이 없기 때문에 보통 두마게티를 가려면 인천에서 마닐라 두마게티 또는 인천 세부 두마게티 이렇게 가는데 세부로 가는 비행기들이 대부분 새벽 한중간에 도착하거나 새벽 5시 뭐 이렇게 도착을 하고 두마게티로 이어지는 항공이 애매해서 저는 선호하는 항공 라인이 인천에서 아침에 떠나서 마닐라에 점심때쯤 도착하고 두마게티에 오후 3시 정도 도착하는 그 비행을 선호합니다. 주거 환경은 마닐라 세부에 비해서 안전하고 친절해서 여행객들은 두마게티를 한번 방문하면 꼭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자, 이 지도는 두마게티 주변의 관광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프장도 있죠. 1월 달에 갔던 학생들은 골프장에서 전문 골프 코치와 함께 골프 체험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아포섬이라는 섬의 해양보호구역에 가서 거북이와 함께 스노클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곳에서 야외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곳은 몬테소리 국제학교의 사진인데요. 몬테소리는 이미 학부모님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초 학력을 학습하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 학교는 두마게티에 있는 외국인들, 두마게티에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유럽이라든지 북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자녀, 또 필리핀에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는 유치부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한 학급씩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는 왼쪽은 몬테소리 학교 교실이고요. 오른쪽은 1월에 갔던 학생들이 실리만 대학교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장면은 1월에 갔던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캠프 커리큘럼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오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몬테소리 학교에서 캠프 참여를 해서 영어에 몰입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 오면 캠프장으로 돌아와서 1대1 개별 학습을 매일 3시간 정도, 1시간씩 다른 튜터들로 구성이 되어서 1대1 맞춤식 영어 교육을 하게 되고요. 인원이 10명 이상 되게 되면은 그룹 토론 수업을 하루에 1시간씩 더 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학이 부족할까 봐 각자 수준에 맞는 공부할 수학 교재를 가지고 와서 공부한 다음에 채점을 하고 수학 선생님께 1대1 지도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는 매일 데일리 테스트를 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일기 쓰기, 영어 에세이 쓰기 등을 지도를 할 건데,
지금 계획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개씩 라이팅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하고, 리바이즈를 하게 해서 발표까지 하게 해서 라이팅과 스피킹에 좀 중점적으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외국에서 3주 동안이나 머무르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게 큰 걱정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국 음식도 먹고, 서양 음식도 먹고, 필리핀 음식도 먹고, 이런 다양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음식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체험하게끔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열대 과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망고, 수박 이런 것들로 간식을 줄 예정입니다. 자, 지금 나오는 사진은 수영장이 있는 대저택이에요. 작은 리조트 같은 그런 아주 큰 저택인데요. 손님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객실이라고 해야 되나? 방이 7개, 8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 방이 따로 있고, 뭐 다락방도 있고, 그래서 방이 10개 넘게 있고요. 도서실, 라이브러리, 이쪽 우측에 보이죠? 이렇게 라이브러리 공부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석구석 책상과 의자들이 많이 놓여 있어서 아이들이 1대1로 수업을 할때 아주 쾌적한 환경이고,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편하게 쉴수 있고, 수영장에서 매일 수영도 할수 있어요. 쉬는 시간에. 자,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두마게티 주변에 있는 방문할 수 있는 장소들인데, 저희 부디렉터 르네가 너무나 많은 곳을 발췌해 놨고, 1월에 갔던 친구들은 소규모로 갔기 때문에 공부하는 틈틈이 르네 선생님이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정말 많은 곳들을 구경을 시켜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 보여드리겠지만 이곳을 다갈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6군데, 5군데에서 6군데 정도 계획 중입니다. 첫 번째, 아포 아일랜드인데, 아포는 두마게티 남쪽에 우측 남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서 들어가려면 섬에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 여기 역시 해양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서 거북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다 거북이. 그래서 수영을 하다 보면 거북이가 옆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주 굉장한 체험이 되겠죠. 그리고 산호도 굉장히 많고요. 아이들은 다 구명조끼를 입고 스노클링을 하게 하고, 안전 요원들이 옆에서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얕은 곳에서 수영을 할수 있습니다. 이곳은 두마게티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수밀론 아일랜드라는 작은 섬인데요. 수밀론 아일랜드는 세부에 속해 있어요. 세부 섬에. 세부의 남단이에요. 그래서 이 섬은 바다가 섬 때문에 갈라지는 곳에서 찬물과 뭐 따뜻한 물이 만나면서 이루어진 그 산호 모래 백사장인데, 썰물일 때 나타났다가 밀물일 때 사라지는 그런 섬이에요. 그래서 썰물일 때 배들이 가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모래 밟고 수영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밀물이 들이칠 때 보통 떠나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유명한 곳입니다. 그다음에 샌드바 앤 돌핀 왓칭. 여기는 돌고래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샌드바가 있고, 여기에 돌고래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플랑바토 폴스 폭포인데요. 여기는 그 화산 필립 네그로스 섬에도 활화산이 있어요. 마닐라 쪽에도 활화산이 있는데, 이 활화산에서 내려오는 바위 때문에 물이 황토색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물 자체는 깨끗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갔을 때 물에 발도 담궈보고 뭐 그러는 곳인데, 이 지형이 아주 독특해서 한번 가볼 만한 곳이고요. 레드락 핫 스프링이라는 곳은 온천입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The Forest Camp라는 곳은 이게 약간 그 연못보다는 크고
호수라기 하기에는 좀 작은 그런 자연적으로 생긴 곳인데, 이 녹색 물에서 사람들이 수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락클라이밍 장치가 있고, 그래서 여기도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쉼터입니다. 카사로로 폴즈라는 곳은 산으로 올라갔다가 계단이 있는데 약간 절벽 아래로 걸어 내려가서 정글을 이렇게 조금 타고 올라가면은 아주 커다란 폭포가 있어요. 이게 지금 되게 작아 보이지만 사람 키의 수십 배 높이에 있는 폭포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고 이 정글이 굉장히 아름답고 경이로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테제로 하일랜드 리조트라는 곳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영장이 있는 놀이터이고요. 또 여기는 트윈 레이크스라고 산 위에 같은 비슷한 크기의 호수가 두개 나란히 있어서 트윈 레이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박물관들이고 놀이터고 자. 브라보 골프 호텔 리조트 앤 스파. 여기는 골프장이 아주 잘 다듬어져 있는 골프장이고요. 학생들이 가서 골프를 배울 수 있게 하루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골프 체험을 하게 할 예정입니다. 자, 펜덕스 영어학원은 2021년 12월에 개원을 했고요. 저는 2000년부터 대치동과 강남에서 약 20년 넘게 영어를 지도를 해오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과 EBS가 함께하는 캠프를 2005년에 처음 운영을 해보고,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캠프들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여수 엑스포 때도 여수시에서 여수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영어 프로그램이 한 2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넥서스 출판사와 함께 직접 운영한 경험도 있고, 제가 지도한 많은 아이들이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 곳곳에서 다양한 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뭘 해도 잘할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웬만하면은 캠프에 한번 보내주시면 아이들에게 영어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